그 카오스 때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빛이 나면서 그 사이에는 빛이 통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에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혹시 아니면 어떤 현상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좀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빛이 그 이 전하, 그러니까 차지를 갖고 있는 물질하고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전하가 있으면 그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이 돼서 그냥 흩어집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이 빅뱅 초기에는 플라즈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자라 그러면 전자핵과 원자에서 중성이 되잖아요. 그 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가 합쳐가지고 중성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빛이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데, 흩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산란이 돼가지고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우유가 막, 그러니까 부유물이 많으면 빛이 통과 못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중성 입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빛은 멀리 가지 못하고 거기서 막 흩어졌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주 초기에 그걸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전하끼리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는 우리가 지구상에 많은, 그러니까 우주의 많은 부분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지구상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있는 관계로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 파란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하얀 우산하고 까만, 아, 하얀 양산하고 까만 양산이 저는 되게 막 생각해봤는데 궁금했거든요. 양산을 하얗게 만들면 빛을 반사시키니까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까만 양산을 쓰면 빛을 흡수하니까 어떤 게 더 시원할까요?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어서, 아까 한 분이 질문하셨지만 빛을 열로 바꾸어서 안에 들어오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럼 하얗다는 말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반사시켜서 투과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가려서 에너지를 나한테 오지 않게 차단하고 싶다. 차단하려면은 하얀색의 천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대신에 내가 밖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열로 바꿔서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검정색을 쓰면은 모든 빛을 흡수하니까 내가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양산을 따뜻하려고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양산만 모처럼 제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네. 네. 앞쪽으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빛의 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빛이란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눈이라고 하는 그 흡수계를 통해서 빛이 반사된 것들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빛이라는 게 방향이라는 걸 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제 눈에 일단 그 빛이 도달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주광해서 이렇게 그 어딘가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방향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방사형으로 전체적으로 다 앰비언트로 다 퍼지는 형태를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잘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은 아시겠지만 그 눈은 마치 이렇게 지름이 한 2.5cm 되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정체가 렌즈와 같이 돼서 빛을 이렇게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고요. 뒤에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에 빛을 감각하는 세포가 있어요. 막대형 세포가 있고, 이렇게 추상형이라 해서 삼각 분리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뭐 색깔을 보이게 하는데, 방향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한 질문을 이해 못하겠는데, 눈의 원리는 카메라 원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찍으려고 그러면은 상을 내가 카메라에 이렇게 막에다가 상을 초점을 맺어야지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거 볼 때는 나의 수정체를 두껍게 해서 렌즈를 두껍게 해서 많이 굴절하게 하고 멀릴 때는 얇게 하는 거니까 그거랑은 빛의 그 방향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상을 맺는 거니까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잠깐 마이크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무대에 조명을 쬐다고 했을 때 그 해당 조명은 분명히 그 대상을 향해서 빛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빛이 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저희 그 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 눈에도 이미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가 어떻게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가 네.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 혹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레이저 앞에 없는데도 옆에서 보거든요. 왜 보이냐? 레이저가 가면서 거기 이 공기 중에 있는 뭐 이 부유물들 조금 거기를 산란해서 빛이 옆으로 새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레이저는 직선,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가면서 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뿜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지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죠. 하늘이 푸른 이유가 바로 곱도 같은 이유죠. 그리고 태양은 이쪽에 있지만 하늘은 푸른색이잖아요. 빛이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뿜어져서 푸른색이 많이 보이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질문 또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우리 친구. 대통령인가? 네. 빛의 속력을 숫자로 가늠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빛의 속력. 뭐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시속, 아, 초속, 초속인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7번 반 돈다고 그러죠, 지구 주위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빛의 속도가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커서 측정을 못했으니까.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측정해보니까 매우 매우 빠른데 우리가 가진 KTX보다도 훨씬 빠른 거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니까. 하지만 요즘은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입이 움찔움찔하는 것 같았는데요. 다른 질문은 없었고요. 그럼 지금 현존에서 밝혀진 바로는 빛보다 빠른 건 없는 거죠? 실험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론이 있죠. 네, 아직도 실험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특수 상대론 및 일반 상대론의 가장 기본에 깔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맨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맨 뒤에 있는 분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다음번에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그 이중성을 가지는 게 전자하고 광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자가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성을 가지는 게 다른 입자도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입자가 이중성을 가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모든 입자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입자 파동성이라는 걸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안 보아, 그러니까 이 관측이 불가능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마이크를 잠깐 드셨는데 그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셔서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 입자 중에 17개라는 것도 아직 뭐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입자는 소립자는 다 파동의 성질과 입자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양자 물리학이 하는 하나의 틀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의 질문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원자는 이게 되게 빈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원자는 빈 공간이라 들었는데 거기다 왜 빛을 비추면 통과하지 않을까요?
원자가 빈 공간이라 그러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의 전자 구름의 크기가 축구장만 하면 원자 핵은 축구 공만 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근데 왜 빛이 못 통과하느냐? 완전히 비어 있으면 통과하죠. 전자가 있기 때문에 통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는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이게 중성이라서. 근데 요게 그러니까 이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서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데 서로 반응을 하면 옆으로 튕기든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통과한다는 얘기는 있는지도 모르고 투명하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반응을 안 되는 겁니다. 있는지 아무튼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빛은 이 전자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차지가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거죠. 그냥 가지 않고. 근데 이제 중성이 되면 그게 이 저기 원자핵과 전자가 있어 같이 중성이라고 보면 아 이거 중성이니까 전하가 없는 거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빈 공간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가 어떻게 반포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전하구가 반응이 굉장히 세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예요. 네, 더 질문 혹시 객석에 있으신가요? 네, 맨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마이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셔서요. 네, 네 놀라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이쪽 앞입니다. 네. 아까 빛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빛의 속도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물체에서 빛이 나간다고 해도 그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밝혀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봤지만 어떤 원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둬요. 동심원에 따라서죠. 그러면 내가 빛이 반사되어서 이걸 지나가서 다음 틈새로 나오는 그 속도를 봐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판을 점점 빨리 돌려서 내가 빛이 보이면은 첫 번째 구멍에 나갔다가 거울에서 반사된 그래서 그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게 뭐 30만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냐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아까 또 저기 플로에서 나온 질문 가운데 마이클스 몰리 실험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뉴턴이란 분이 이야기하면서 빛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이분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신이 절대 신이 있다. 절대 신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색즉 시공이잖아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시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시계를 그 하나님하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은 그럼 뉴욕에 있는 뛰어가는 친구도 그 시계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의 시계는 그게 절대 시간과 똑같이 시계를 맞추면 된다고 본 것이 바로 뉴턴이 본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야 우리에게 절대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한 신의 가지고 있는 절대 시계나 그 시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시계는 상대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고 한 친구가 뉴욕에서 뛰어가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내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빛을 보내서만 알 수가 있다. 빛의 속도는 내가 정지하고 있으나 뛰어가고 있으나 똑같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공의 개념에 묻는 게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 묶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의 뭐 인식의 혁명이랄까. 빛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움직이는 물체에서 빛을 보내더라도 측정해도 속도는 같습니다. 측정해서도 같고 오늘날 통상들은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GPS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에 보낼 때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속도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천천히 가는 이유가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다 보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GPS로 지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밝혀지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맞는 물리학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있네요. 네. 그건 저기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를 아인슈타인은 실험에서부터 마이클스 몰리 실험부터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럼 뭐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은 확실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같이 간다고 본다는 얘기는 시간이 틀렸거나 거리가 틀렸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실을 사실 그걸 실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일반상 특성에서를 보면 초기에 첫 번째 나오는 그 가정이 그겁니다. 빛의 속도 일정하다. 그건 실험에서 나왔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세상이.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엄청나게. 뒤에 모자 쓴 분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빛의 속도는 KTX의 속도의 몇 배입니까? 계산해봐야 돼요. KTX 속도의 몇 배쯤 되네요. 빛의 KTX의 속도가 KTX의 속도가 어떻게 KTX의 되죠? 그게 한 300km 시속 시속 300 per hour니까 그 3600으로 나눠야죠. 네. 1초 한 시간에 3600초니까 3000으로 나누면은 0.01 핸드폰 계산기 좀 한번 두드려봐 주시겠어요? 0.01쯤 되니까 그러니까 한 3000만 배쯤 되네요. 몇천만 배네. 3천만 그러니까 배. 수천만 배라고 수천만 합니다. 배. 수천만 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에 좀 대답이 됐나요? 네, 앞에 우리 친구에게 다시 한번 와볼게요. 네네. 사실 이런 궁금증에서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요. 사막에서 네. 이게 그 뭐지 그 신기루가 생기는 이유가 그 빛이 가다가 그 열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휘어지는데 차가운 아주 차가운 경우에는 입자가 얼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빛은 이제 렌즈 학생이 끼는 렌즈는 무슨 렌즈예요? 볼록 렌즈일 거예요, 그죠? 볼록 렌즈를 끼는 까닭은 내가 빛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목 렌즈겠다 학생이면은. 네. 근데 할아버지면은 잘 안 모이니까 볼록을 끼우게 돼요, 그죠? 그래서 렌즈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데 중앙을 지나가는 거와 가에 지나간 부분에 서로 이렇게 빛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면 공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약 한 1만 미터까지 공기가 있고 더 올라가도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는 이불과 같아서 우리가 이불이 많으면 밑에는 척척 쌓이잖아요. 위에는 좀 듬성듬성하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지표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꼭꼭 눌려져 있고 위에는 공기가 좀 듬성듬성해서 밀도가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나 공기가 꽉꽉 눌린 쪽에서는 볼록 렌즈 같은 구실을 해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가서 지표면으로 빛이 휘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렌즈와 같은 구실이라는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사막에 가면은 이제 바닥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밑에 막 온도 올라가니까 이불이 밑에가 두꺼워야 밑에가 더 꼭꼭 차야 되는데 이게 부풀러요. 그러니까 렌즈가 중간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이 이렇게 가다가 휘어서 신기루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학생 질문이 야 그럼 매우 차가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서 북극에 갔다. 얼음이잖아요.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빛이 더 아래로 잘 휘겠죠. 그러니까 신기루 현상을 전혀 볼 수가 없죠. 더 보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되겠나.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냐를 질문한 건가요? 네. 좀 답하기가 뭐 어떤 식의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이 느려져요. 공기 중에 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름에 이렇게 풀장에 가면은 친구 다리가 좀 짧아 보이잖아요. 키가 작아 보이는 게 빛이 이렇게 안으로 굴절해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가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은 아까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 이야기한 그 어떤 빛의 속도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밀도가 작아지니까 빛의 속도가 덜 느려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조금 논리 단계 좀 세 단계쯤 되지만 이해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받아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분께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면서 수미상관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계속 듣다가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새롭게 생겼는데요. 하나는 아까 빛보다 빠른 물질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 중에 일단 타키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알고 있고 빛의 속도에 가면은 시간이 정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타키온이라는 빛보다 빠른 개념일 때는 그럼 시간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냐는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강연 마지막쯤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우리의 인식 내에서 본질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라플라스의 양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라플라스의 양마라는 개념이 모든 원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원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세계 즉 미래까지 알 수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세요. 네. 타키온 얘기를 하셨으니까 타키온. 그러니까 시공은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시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공간을 시간을 나눈 거잖아요. 내가 뭐 달리기 할 때 1분에 얼마를 걸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침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공이 연결되어서 시간의 흐름이 따릅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개에서는 시간이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빠르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 그걸 이런 이론으로 전개하는 게 있겠지만 실험으로 아직 증명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란하는 것은 뭐 시간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시간이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가능합니다. 가설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떠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실험을 밝힌 게 없으니까요. 물리학은 실험에 근거한 뭐 하나의 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키온 얘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점점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무한정의 에너지를 요구하잖아요. 빛의 속도까지 가려 그러면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키온이라는 거는 현재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 세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 지식으로는. 그다음에 아까 불확정성 원리 얘기를 하면서 라플라스의 악마를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그냥 결정론적인 세계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턴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우리가 원자로도 있고 분자로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거에 초기 조건을 다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론적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냐. 다 정해진 건데 내가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원래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확률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기 조건을. 알 수가 없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컴퓨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근데 여러 가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불가능해지는 거고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물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객석의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정아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과 이런 객석의 질문 사이에서 소감이 어떠셨는지를 끝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통합기에도 느꼈지만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쓸모 있는 삶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호기심, 알매에 대한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이 늘 감동적이고요. 마지막 말씀을 제가 그냥 잠깐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사전을 찾다가 그 케이어스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렇게 세상이 새로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요즘 학생들은 영어를 훨씬 더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그 조화나 질서 이전의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숭고함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혼자서 울컥해서 약간 감동을 받았는데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빛 이외의 그 어둠이나 그 암흑이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훨씬 많고 이제 그러한 것에서 시작돼서 빛이나 진리나 학문에 이르는 것 같아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 10주 동안 그러한 것들을 얻어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연과 패널 토론까지 쭉 다 들어봤는데요. 맞지 않나요, 교수님? 뭐 문학소녀이자 과학소녀라고 했던 말이 마지막 소감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따로 안 드려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오스의 제단님 선사하는 빛 색즉시공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으셨죠? 좋았냐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계신 관객분들 표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카오스 강연은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님께서 별빛이 우리에게 밝혀준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십니다. 또 패널로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정혜리 교수님이 나오시는데요. 파토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유명 팟캐스트를 이끄는 원종우님께서도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뭐 패널분들도 그렇고요. 또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흥미진진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이 카오스 재단의 별 그리고 빛 색즉시공이란 주제의 강연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